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4일 4땡이네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지금 시간은요 8시 1분을 막 지났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거 유튜브를 찍네요. 지난 토요일날 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자정에, 금요일날 자정에 격리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까지 그냥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니까 좀 새롭네요. 또 출근하는 것도 오랜만이고. 그 지난번에 보면은 제 아래 그 영상에 보면 이게 코로나냐 감기냐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초창기에는 코로나 증상하고 비슷했는데 그 검사를 안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그냥 병원도 안 가고 종합감기약 먹고 그 땜빵을 했는데요. 그러고 난 연후에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그 저기 가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잖아요. 끝날 무렵에.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음성 나왔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하고 그 지난번에 아팠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거의 비슷해요. 목 잠기고 목 아프고. 근데 그 막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고 진짜 굉장히 아팠거든요. 근데 이번 열도, 그때는 열도 안 나고, 근데 이번에는 좀 근육통, 전에도 근육통은 있었어요. 근육통, 그 다음에 목 잠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침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기침 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미열, 열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한 37도에서 37도 1, 37도 30, 뭐 1도 71도 72도 많아요. 이런 정도면 미열이라고 그러죠. 미열. 약 300m, 시속 80km 구간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아프긴 사실 전에가 더 아팠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라 그러니까 좀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또 뭐 코로나라가지고 또 뭐 코로나 치료제 그 팍스로비든가 뭐 그거를 주는 줄 알았더니 일반 이제 동네 이비인후과를 가서 그런지 거기는 그런 처방은 안 하고 뭐 이런 종합병원급 상급은 아니더라도 종합병원급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야지 그 팍스로비드를 처방을 해주는데요. 그것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저기 기저질환이 있느냐 뭐 중증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뭐 틀린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비인후과에서 지어주는 그 종합감기야 기침 뭐 이런 거 목감기 그리고 이제 그걸 따로 일주일씩 주더라고요. 타이레놀을. 그래가지고 열이 있을 때만 그거는 같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한 네다섯 번 먹은 것 같아요. 70도를 조금 넘으면은 제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한 네다섯 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프기는 지난번에 그 감기 몸살 났을 때가 더 아팠어요. 사실은 이번에는 좀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됐고. 물론 이제 인구의 뭐 4분의 1이 지금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주변에 많이 제 친구들도 보니까 저기가 정기적으로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모임을 쭉 하고 있는데 한 8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올렸어요. 야, 나 코로나 걸렸다, 큰일 났다 이거. 그랬더니 한 놈 두 놈씩 스물스물 자수를 하는데요. 8명 중에서 두 놈 빼고 다 올렸어요. 나보다 다 먼저 걸린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자수를 안 해. 아, 왜 자수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미치겠다 진짜. 그래도 원래 그동안 쭉 모임을 안 하다가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조금 이게 목장기미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크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장기침도 조금 있습니다 아직. 웃기는 게 뭐냐면요, 3월 제가 4월 1일 날 격리 끝났잖아요. 근데 원래 모임이 4월 3일 날 저희가 오랜만에 그러면 이제 모임을 한번 가자, 그래서 저녁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약속을 잡았었거든요. 아, 이 시기들이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날 나보다 하루 먼저 격리 끝나는 놈도 있어요. 그럼 그 새끼 얘기 안 하면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민박해가지고 나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온다. 야, 이런 놈들이 이게 불알친구라고. 이거 이 새끼들을. 아, 네, 이번에 저거 이제 나가면 저 사상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무슨 나쁜 놈들이 있나. 자수를 안 해, 코로나 걸리고. 난 그냥 코로나 걸리자마자 체크다 그냥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걸렸습니다 그렇게 자수를 했는데. 아이씨. 그래서 두 놈 안 걸렸는데 한 명은 이제 대학 교수예요. 그래도 걔는 뭐 이런 게 좀 확실하니까. 또 요즘 또 비대면이 많으니까 사람들 조금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좀 깔끔하고.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안 걸렸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한 놈은 또 의심스러워 얘는. 걸렸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건지. 뭐, 이거, 저거, 4분의 1이 걸렸으면은, 무증상 환자도 엄청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은 걸렸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혹 설상, 그 증상이 있더라도, 그냥, 빨리 병원 가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처방 받고.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이. 정상 저 처방 받아가지고 약 먹고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게 조금 이게 증세가 나아지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겁먹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처음엔 그랬잖아요. 아, 코로나 걸렸는데 이게 죽는 거 아니냐 이거.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저 밑에 보면은 제 친구 코로나 걸렸었다고. 그때 이제 걔는 이제 뭘 하냐면은 그 우체국 이제 정규 우체국 말고 이렇게 개인한테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하는 우체국 있잖아요. 그걸 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나가서 일했는데 와이프가 먼저 걸렸어요. 확진 판정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교회도 댕겨요 걔네들이.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거야 그때만 해도. 그때도 그래가지고 와이프 확진 판정 받고 이제 얘 그리고 이놈이 그 전에 골프 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골프 친 놈 4명 그래서 다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어. 근데 얘는 완전 밀접 접촉자 아니에요. F2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틀인가 뒤에 이제 양성이 나와가지고 안방에 둘이서 이제 처음에 마누라 이틀간 마누라 혼자
경리하다가 얘까지 이제 같이 가 들어가서 경리를 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도 와이프는 이틀 정도 굉장히 아팠대요. 근데 얘는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이야 무증상.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둘이서 맞고 치면서 나왔다고. 저도 한 이틀은 목 아픈 거 하고 3일까지는 그랬어요. 목 아픈 게 제일 큰 문제고 이제 기침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 그리고요, 희한한 게 낮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졸려요. 그냥 눕고만 싶어요. 그리고 낮잠을 무작위 잤어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또 낮에 잠을 그렇게 자놓으니까 밤엔 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뭐 할 거 있어요. 그냥 영화나 보고 이런 거죠. 그러다가 한 2시, 2시 반 이때 또 자고. 그럼 또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럼 아침 먹고 그럼 또 졸려요. 그럼 또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밤에서 잔 것처럼 개운하게 자요. 푹 자요.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게 토요일 전부터는 이제 좀 이게 다시 패턴이 좀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점심 먹고 낮잠을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저녁에 좀 일찍 자려고 그랬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영화를 한 편 보고 잤습니다. 본 건데 내부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부자들 다시 한번 보고 잤어요. 이거 이병헌이 탁탁 치는 거 두 번만 해도 재밌어요. 하여튼 뭐 그동안 영상을 너무 많이 못 올려가지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코로나 걸린 것에 대한 증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특별한 자기가 이제 무슨 지병이 있다거나 요즘 이르신 분들은 그 보면은 그 병원 이분과 갔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조금 큰 병원 있잖아요. 아주 전문 병원 아니고 의원과 아니고 뭐라 그랬나 그거 그냥 종합병원인데 대학병원 이런 데 말고 종합 그 일반 종합병원이라고 그러나. 이런 데 가면은 조금 이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팍스로비드 같은 거를 처방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좋고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뭐 롱코비드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의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냄새를 못 만나는 등 뭐 미각을 잃는다는 등 이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좀 쉽게 피곤하다는 거, 이거. 그 다음에 한 이틀, 3일은 목이 많이 아프다는 거. 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는 미열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마다 타이레놀을 먹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연 면역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를 걸림으로써 이제 면역력을 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2차밖에 안 맞았거든요. 원래 늦게 맞아서 4월 중순경이 3차인데 3차를 안 맞았어요. 보고 이제 맞으려고. 근데 걸린 애들을 보니까 다 3차 맞은 애들이 다 걸렸어요. 희한하게. 난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여러분들도 너무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저는 식당 가서 걸린 것 같아요. 점심부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저 가급적 그냥 도시락 같은 거를 드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도시락 드시고 안 걸리는 게 그래도 안 아픈 게 낫잖아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아 저도 점심에 계속 그 저 식당을 안 다녔거든요. 그 깨름직해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막 저기 되고 나서부터 아 이제 아 점심을 너무 안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맨날 저 슈퍼에서 뭐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이나 뭐 이런 거 김밥 이런 거 먹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 식당을 댕기기 시작해요. 아 근데 식당 댕기고 얼마 안 있다고 걸린 거 아니에요. 아, 식당에서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 이용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사건이 그동안 굉장히 뭐 많았었는데 아마 일일이 제가 뭐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걸린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열심히 그동안 저는 일주일 동안 못했던 일을 좀 몰아서 하겠습니다. 위험 그것도. 너무 빡세게 하면 무리가 올 것 같아요. 그럼 이따 저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